Thank you.
저는 은행이 없어도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준비가 됩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저희 개인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식 인사를 저희 다 같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 멤버들이 지금 분주하게 열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혼자 공식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참 좋아하는 가수분들은 아이돌이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이제 맞춤 인사를 준비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우리는 예비군다! 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창피하게 이렇게 인사한 거 아닙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비군다 대표 보컬이자, 대표이자 보컬인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마이크 나오시나요? 네. 응. 저는 열일곱이나에서 보컬이랑 건반, 즉 기타 등등을 맡고 있는 김지원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일곱이나에서 보컬 맡고 있는 추준호 예레미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쁘세요. 음향과 또 오늘 기타 함께 해주실 이상진 제노 형제님입니다. 왜 좋아? 왜 이렇게 좋아? 이럴 수 있어? 제노가 묻고 있어요? 뭐야? NCT 제노? 아, NCT 제노? 이름만 같아도 이렇게 큰 호흡을 제노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 우리 또 저기 옆에 자,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 네, 저희 눈사람 많아요. 신성한 고운 아저씨입니다. 김지웅 도미니 고 형제님이십니다. 네. 자, 여러분 아무튼 안 그래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어떤 가수, 어떤 그룹 좋아해요? 루시! 어디? 엑소! 여러분 안 들려요. 다 같이 너무 말해주셨는데요. QWER. 아, QWER. 누나는 누구 제일 좋아해? 저요? QWER? 저. 요 그 아이돌 중에. QWER. 저요? QWER. 아. 누나는? 그 세븐틴이죠. 저는 아이돌이요. 여자 아이돌. 아이돌. 네, 저 제일 좋아해요. 저는 사실 캐럿이에요. 어머, 지금 누구라고요? 아, 저 그 세븐틴. 남자 아이돌 얘기해야 되는구나. 남자 아이돌 잘 몰라. 아, 그래요?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여기 기절하셨어요. 아니, 지금 이름 하나만 얘기했는데 다 기절하네. 그러니까요. 그 정도란 말이야? 노래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 여러분 사실 지금 계속 이 음향들이 그래도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열일곱이다 노래 중에 여러분과 이제 인사를 반갑게 인사를 하는 노래 한 곡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가톨릭 인사 혹시 아시는 분? 성당에서 안녕하세요 하시고 안녕하세요 말고 참 네? 아멘? 노래할 때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예, 그런가요? 네. 아주 동심으로 돌아가서. 네. 하늘에 군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가봅시다. 가보겠습니다. 버즈라는 노래입니다. 신부. 신부가 되고자 하는. 네. 이 노래도 성가입니다. 성가. 믿기시지 않을지 몰라요. 너무 신나요. 약간 이제 좀 그 레트로한. 옛날식 락이네요. 네, 갑니다. Let's go! 박수! 자, 박수!
기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인 만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멤버들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잠들어기. 핸드폰. 잠자기. 잠자기랑 핸드폰. 맞아요. 저도 맞아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인데요. 제가 진짜 바쁘게 매일 일이랑 핸드폰이랑 막 이렇게 살다가 놓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는데 왜? 서울 사람이에요. 아니. 서울에서 태어나진 않았어. 근데 아무튼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게 맞고 서울에서 우리 다 같이 출발을 했는데요. 길이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수녀님께서 점심을 먹어도 좋다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될락말락 하는 찰나에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 살아야겠다 늦더라도. 그래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휴게소에 들렀는데요. 저희가 휴게소 들어서 화장실을 이제 저랑 이 체력 감독님이 둘이 들렀다가 나와가지고 급하니까 막 출발을 했어요. 고속도로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저기 지웅 도미니코 형제님이랑 여기 형제님이랑 저랑 같이 타고 있었고 이 형제님은 제 뒤에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출발을 하는데 이 형제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지 왜 전화를 하지 뒤에 본 준호가 없어졌다! 준호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휴게소에 버리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네. 버려졌었고 못 할 뻔했어요? 정말 예. 그리고 오늘 정말 저희가 그래서 많이 늦었죠. 이게 네. 돌아오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다시 고속도로잖아요. 아직은 길이 없어요. 중간에 빽빽빽빽빽 돌아가지고 40분을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네. 진짜 요즘에 웃을 일이 잘 없는데요. 하느님께서 이런 에피소드를 마련해 주셔서 이 복자여정을 오는 길에 정말 많이 울고 왔습니다. 네, 정말 행복하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소한 실수가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을 하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평화를 네. 청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 곡이죠.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곡 우리 평화의 곡으로 써주소서라는 이 노래인데요.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기도문 이거 본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도문이 참 아름답게 나와서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용서받는 만큼 용서할 수 있기를
해서 계속 LED로 저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적용 맞아요. 해주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도 진짜 평화가 가득하게 지나갑니다. 오,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할 만한 시간이 왔어요. 네, 여러분, 저희는 사실 아까 전에도 잠깐 뭐 좀 그 호구조사 하는 지점이 있는데 어떤 노래를 어떤 뭐 그룹들 좋아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세븐틴! 세븐틴이 이제 인기 많나 보다. 저희가 세븐틴 준비했거든요. 네, 그쵸? 망대! 이렇게 이렇게 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음악이 나오면 바로 맞춰서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 너무 흥분할 수도 있는 쓸만한 곡들이니까요. 선생님께서 부탁하신 분이 있어요. 자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다 같이 일어나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마음껏 흔들어주시면 돼요. 네, 손이 나오면 마음껏 불러주세요. 아는 노래 나오면 네, 신나게 불러주면 어떠겠습니까? 신나게! 봉심으로 돌아가서 약간 우리 유치 뽕짝하게 즐겨야 돼요. 네. 그래야
그거를 제가 연습을 같이 하면 좋은데요. 지금 신발곡을 좀 듣고 할게요. 아, 그렇죠. 아,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다들 노래들 함께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다들 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국자 연구고 다들 연구자들, 연구자들인가요? 맞아요! 아, 맞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저쪽. 뭐가 맞아요? 연구자. 연구자들. 그러면은 그 연구자들께서 우리 다 같이 요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성경을 그으세요. 손 높이. 성경을 그으세요. 성경을 그으세요. 내용이 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공지곡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니 저는 알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성경을 펼쳐도 될 거라고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모님의 날을 맞아서 성모님과 함께 한번 신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마니피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혹시 성모님이 처음에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네, 그냥 예수님 잉태한 채로 이제 기쁘게 아주 기쁘게 노래했던 조금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갖고 너무 내가 기쁘다. 이거는 저희 수녀님들한테 네. 배우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것 같고요. 같이 율동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모님처럼 성모님이 찬송한 것처럼 그쵸? 같이 기쁘게 뛰어놀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 예. 예. 이거 네. 복고 댄스 그렇습니다. 자 음악 들으셔서 이제 약간 흥이 올라오시나요? 네! 아 좋아요. 자 오른손 짝 해볼까요? 오른손 어딨나? 오른손 짝 왼손 짝 박수 세 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 합니다. 자 여기 신 조교님이 계세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원 투 원 투 셋 넷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쫙 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쫙 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다 보셨죠? 다시 똑같이 해볼게요 원투원투세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쫙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쫙빠 오 그쵸 좋아요 인간한 것 같아요 자 다이아몬드 스텝인데 여러분들은 4번 치면 될 것 같아요. 원, 투, 셋, 넷. 박수, 둘, 셋, 넷. 오른손, 왼손. 박수, 둘, 셋, 넷. 오른손, 왼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연결 동작으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자, 오른손, 왼손. 박수, 네 번 시작. 오른쪽, 왼쪽. 박수, 네 번. 오른쪽, 왼쪽. 자, 그러면 우리 과목 출발하겠습니다. 열일곱 날의 마니피카. 함께 하시죠. Let's go.
잘생겼어. 잘생겼어. 사모님? 자, 그럼 우리, 어느덧 이제 마지막 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예. 네. 마지막 곡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끝이가 가야죠, 그죠? 안 간다고요? 같이 서울 가면 됩니다. 아, 같이 가면 그럼 뭐 어떻게 여기 24시간 할까요? 그럼요, 주세요. 자, 진짜로 마지막 곡입니다. 자, 네, 마지막 곡 여러분 늘 기쁘고 즐겁게 지내시라고 저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희와의 시간 기쁘게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고요.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드리고 특히 여러분을 성모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또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혹시 나중에 또 뵙게 되면 또 재미있게 함께 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빠방한 음향 애매한 거 처음부터 빠방한 음향으로 저희가 콘서트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요.
뭐라고요? 대형 방송? 대형 방송? 잘못된 것 같아요. 못 보냈어요. 막 그냥 막 그쵸 예 이야기가 야구에 야구에 짓고 야구에 짓고 좋아요,